이제 뭘 할 거냐면 핵 옹호자들 이거는 신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신고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핵 옹호자는 신고 대상에 안 들어가요. 저는 이 핵 옹호자들을 왜 올리냐면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은 피해를 봤으면 좋겠어요. 상대편 생각 안 하고 무승부를 하자고 했는데 통수를 치거나 그런 식으로 핵 유저들을 옹호하면서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럼 뭐 어찌해서든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손해를 볼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틀어드릴 겁니다. 상대편 6명한테 손해를 보게 만들었으면 자기들도 그 손해를 감수를 하고 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풀 영상으로 지금 들고 있는 게 총 6개.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승부를 해줬어요. 해준다고 해서 상대팀의 핵쟁이가 있는 걸 봤고 무승부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공이었는데 공격을 안 했어요. 공격을 아예 안 했습니다. 0대0이죠? 아예 안 밀었어요, 그냥. 아예 안 밀었어요. 그냥 안 민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죠. 저희는 이제 안 밀리면 0대0으로 무승부 게임 끝나는 게임. 좋은 애들은 죽이죠. 이거는 저쪽 파티 있죠? 아까 시작할 때 우민이라는 이 사람이 핵쟁이. 근데 이 사람 정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일단 확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 말고 다른 사람 있어요. 보시면 저기 통수왕 니통수라는 사람하고 오아시스 저 사람 있죠. 257, 293 쟤들 둘이 파티였어요. 보이죠? 파티 상위 500위까지 가네요. 오아시스 쟤네 두 명이 보면 파티를 했습니다. 10월 17일자 영상이에요. 16년 10월 17일자. 일단은 통수왕 니통수라는 애가 맥크리를 하고 아시스라는 애가 겐지를 합니다. 나머지 유저는 뭐 보통 게임은 안 하고 한 명 자리아가 그냥 장난치듯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게임 하는 것 같고 제 둘은 근데 빼박으로 게임을 해요. 그냥 무승부를 진행해서 해놓고 두 명이서 게임 진행합니다. 저희가 먼저 성공이었는데 안 밀어줬죠? 자리아 그냥 놀아요. 놀다가 그냥 쐈다가 막 그러면서 킬캠 킬로 뜨긴 하는데 장난식으로 하다 그런 거고 트레이서도 놀고 로드호그가 핵쟁이에요. 아까 봤던 우민이라는 유저. 호그는 잡아야 돼요. 호그는 잡아야 돼. 네, 맥크리하고 겐지는 그냥 여긴 좀 그렇죠? 그냥 아, 한 두 명 나오면 다 잘려요. 이번엔 결과가 다를 것이다. 아, 졸라 예반데. 요새 이제 계속 죽여요. 한 명씩 한 명씩 죽여요, 계속. 제대로 하는 분위기인데. 자리아는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거 같기도 해서 제 영상 보기에는 일단은 접어두고 저 두 명은 빼박으로 해서 어? 아, 맥크리 겐지. 맥크리 제대로 하는데. 맥크리 겐지 하죠? 맥크리랑 겐지는 제대로 하는데요, 상대팀. 그냥 해요. 쪽 듀오. 궁도 쓰고 죽이세요. 그냥 다 죽여요. 그냥 죽여. 그냥 다 죽여. 놀지 말고 지금 다 죽여요, 그냥. 겐지 궁소리 들리죠? 아, 겐지 똑바로 하는데. 아. 우리 팀원 반응만 봐도 게임 해요, 얘들이. 그냥 겐지랑 맥크리 똑바로 하고 우리 팀이 채팅으로 좀 적당히 좀 들어오라고. 아, 자리야 뭐야. 아, 자리야도 와, 여기 자리야는 은근히 한다고. 트레이서 루시오 빼고 지금 빼박 하거든요. 아, 빼박 통수 칠라고 하면 뭔가 애매해. 그러니까 그냥 아, 보이면 다 죽일게요. 얘들이 하니까 아 통수 칠까? 아, 말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고 얘 둘이는 하고
뭐 우리 팀이 채팅으로 너무한다. 인성 박제시켜주라니까. 얼리래요? 아 통성 니 통수 저 유전에 얼리랍니다. 아 제 통수 자 저쪽 상대 겐지하고 맥크리네. 제발 저 통수랑 어시스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인성 개쓰리. 그래서 유저들의 올리겠습니다. 예, 올려달라고 하니까 아,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아, 저는 뭐 다른 이득은 없고 그냥 원하는 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 두 유저 있고 나머지 또 누구야? 이거는 MC? 이거는 파티나 아니고 이것도 옹호죠? 상대편에 쫀다 있죠? 쫀다? 쫀다 중국 스트리머일 거예요. 잘하는데 저 쫀다 저 분 빼고 나머지가 다 통수 쳐요. 아 통수가 아니고 저거는 옹호라고 봐야 될겠네요. 무승부 합의를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했었나? 일단 MC 그리고 저 맨 아래에 있는 우측 맨 아래에 있는 얘가 핵쟁이. 얘가 저 핵쟁이 쫀다 나머지 위에 레벨 보이죠? 에이스 프랙티스 194 파라 255 럭키 56 기본 아이디가 좀 그렇네요. 291. 이게 11월 17일자 영상이니까 저보다 지금 레벨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아 무승부 하자고 했네. 드로우. 이것도 통수예요. 저희가 성공이죠? 보시면 저희가 안 밀면 되는 거 아닌가? 안 하고 있죠. 우리 팀들 보면 다 안 하고 있어요. 성공인데 그냥 기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한 쪽 뽑았죠 아예. 아 놀아요? 잘한단 말이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못해 힘들 텐데. 무승부 해주라니까 저쪽 파라 채팅 보이죠? 무승부 해달라고 하니까 넹 보이죠? 나 해준다고 했어요. 서버가 튕기려면 다 같이 튕기든지. 그리고 저 에이스 프랙티스라는 사람이 프로지망이었나? 지금 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아까 파라라는 유저만 동의했고 나머지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해서 나 지금 공격 때 진행할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죠. 1분 남았을 때 이전에는 채팅 안 치다가 1분 남아서 이제 밀으란 거죠. 밀란 거죠. 게임 제대로 하란 거죠. 우리는 3분 동안 안 하고 있었는데. 해 주게 할 상태가 프로팀 막 띠라 공격대 해요. 빅 정 일단은 뭐야 핵쟁이 맥크리 저쪽 위로 맥크리 올라온 거 같아. 할게요. 자리 잡아 주세요. 파라님 입은 제가 내려가네요. 파라 저분이 안 했었나? 파라 저분하고 쫀다가 안 하고 나머지 세 분이 와 위도 아니다. 아 뭐야? 뭐야 튕겨. 그러니까 얘 보면 그냥 보이죠? 일단 메르시 자리야? 저 누구야? 맥크리 핵쟁이. 핵쟁이한테 빨대 꽂고 들어오고 핵쟁이한테 빨대 꽂고 들어오고 자리야 하고 또 누구야? 파라 아까 에이스 프렉스리스라는 그분. 매물이죠? 아 그러니까 파라 저분이 안 했구나. 파라하고 쫀다 저 두 분 빼고 나머지 네 명이 하는 거예요. 핵 유저 한 명하고 나머지 세 명이 해서 끝났습니다. 저희 팀 졌어요.
모두 발사. 이거 뜯어 무시지. 그래, 이건 통수죠? 그리고 또 누구야? 이번에는 핵쟁이 유동훈. 이 핵유전은 정지 먹었습니다. 이 핵유전은 정지 먹은 거 일단 2주 이상 전적이 끊겨 있는 거 확인했고요. 될 것 같은데. 보시면 핵쟁이 있고 코코 저분 500 넘어가는 분, 손나은 300 넘어가는 분, 무박 400 넘어가는 분. 아, 무박 저분은 게임 안 합니다. 저분 게임 안 해요. 그리고 프리즈 100 넘어가는 분, 리퍼 500 넘어가는 분. 게임하시죠, 이거 채워 아닌데. 뭐 잠깐만요. 아따님이 바꿔주셨으니까. 너 썰죠? 몇 단 핵인 거 몰랐어요, 시작할 때. 핵이에요. 일단 핵인 거 확인했죠? 메모리네요. 일단 확인했죠? 무승부 점요 하죠? 저 요청하죠? 무승부 해달라고? 무승부 하자고 해요. 채팅 보이죠? 지금 무승부 되나요? 와, 명. 무승부 해줄게. 근데 이거는 핵쟁이가 무승부 해주려고 하죠? 나머지는 답변이 아예 없어요. 나머지는 답변이 아예 없고 핵쟁이가 오지 안 오면 무승부 해준다고. 아, 핵쟁이가 저야, 제가 핵쟁이 말고 딴 분들 말해주라고 챈팅 치죠? 답을 아예 안 하니까 못 믿었잖아. 비기자고 하죠? 솔저? 상대 솔저 나오죠? 프리즈 저분이 무승부 하자고 해요. 이거 재미. 안녕. 에너미 위도우네? 우리 팀에 외국인이 있어서 설명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말이 볼케이노. 저희는 안 들어가고 보이자마자 없어. 저희는 안 들어가고 A 안 밉니다. 일단은 답변한 거는 핵쟁이하고 프리즈 저분. 근데 게임을 해요. 프리즈 저분하고 나머지 핵팟 그 뭐야 프리즈 저분하고 듀오 하신 분 그리고 나머지 한 분 더 게임합니다. 그냥 답변은 없었는데 나머지 저분들을 제외한 두 분은 게임 안 하고요. 저희는 통수 과정에서 그냥 빡겜 하는 거고요. 통수예요. 바스티언 보이죠? 핵쟁이 바스티언 뽑고 저기 디바는 놀고 있죠? 저분이 아마 통수예요. 저분이 아까 제가 친다는 분 말고 딴 분. 바스한테 두 명 죽었어요 저희. 바스 보면 라인하르트 쏜다, 바스 메르시가 나올 거예요. 어, 메르시 공버프에 바스한테 공버프 꼽혀 있는 거 보이죠? 아리데 이게 라인에다가 와 아나도 있어요. 아, 일단 핵쟁이는 죽었는데 라인하고 아, 나 붙박 저분이 아나. 아 뭐야 무슨 게임하다고 나머진 다 해. 손난 저분이 메르시, 리퍼 저분이 라인, 프리즈 아까 무승부 하자고 했던 분이 위도우 뽑았죠. 코코 저분의 아까 게임 안 한 거 그냥 놀고 있고요. 근데 무박 저분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방은 하는 거 같은데 게임 하는 거 같고 손나은 쟤도 게임하고 코코 저 사람 빼고 게임 다 해요. 네, 코코하고 저 사람 빼고 다 게임 다 해요. 그냥 아예 대놓고 막아주면서 하죠? 위도도 게임하고. 와 위도우. 위도우 2층 올라가요? 위도우 2층 올라가요? 무청부 하자 있던 사람도 게임하고 있고. 아 바스퐁
바스퐁 소리 들렸죠 금방? 아, 무빡 저 사람도 게임 한 사람이네. 와 코코인가 저 디바 저분 빼고 다 한 거야. 살려주고 별짓을 다 하죠 지금. 자리야 거점. 또 바스턴. 아예 프리즈 저 사람은 자리야 뽑아서 왔어요. 위도하다가 안 되니까 아예 완전 핵지키는 조합으로 바꿔서 들고 왔어. 그러니까 핵을 지켜주려면 원래 디바를 했어야 될 텐데 디바는 이미 게임 안 하시는 저 코코 저분이 뽑아가지고 자리아를 뽑아서 온 거예요. 이제 저희가 막았죠 이거는. 이거 아 근데 핵유저 아직도 세 개 남았네 핵 영상. 아 이건 내가 배틀태그도 알고 있네. 아무래도 죽어요. 죽을 거면 이거는 저희가 핵인 거 알고, 그러니까 게임 도중에 저희가 A를 이거 아이엠발대 A를 첫 번째를 뚫고 나서 핵유저인 걸 알았어요 상대 팀이. 저게 디바인가 걔가 메모리 쓰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제 뚫고 나서 알아서 어쩔 수 없이 화물이 밀렸잖아요. 뚫었으면 첫 번째 애가 뚫리면 이제 끝까지 밀고 나서 끝까지 미는 걸로 해야 되니까 끝까지 밀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이라고 하니까 우리 디바 보고 핵이라고 하죠. 이전의 영상을 아 그때 못 찍어가지고 제가 방송하던 영상이 아니고 아 방송하던 영상인가? 방송하던 영상 아니에요. 채팅 없죠. 방송하던 영상 아니고 이건 저 혼자서 그냥 찍었던 영상이라서 풀 영상 제가 계속 찍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핵인 거 판단하고 영상을 그 프로그램 켰던 거라서 음? 해달라고 했는데 얘들이 안 밀려줬어요. 어. 뭐 디바니까 13% 정도? 33? 그러니까 이미 무승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상대팀이 와가서 땡? 바스가 나올 겁니다. 아 바스가 아니야. 아 바스가 아니다. 얘들 디바 나올 거예요. 우리가 바스를 뽑았어요. 포크, 디바 방어를 해야 되니까. 오른쪽 조심. 라인 왼쪽. 나머지 오른쪽. 솔저 왼쪽 2층. 아 바스 나온다 나중에. 쪽. 홍라인. 바스 나왔죠? 핵쟁이 해야 돼요. 싸움 안 돼. 제가 녹화 중이라고 채팅 쳤고 얘들은 처음에 녹화 안 하는 줄 알고 그냥 계속 게임 진행한 거예요. 아예 말을 안 했었거든요. 제가 이때 부캐로 들어가서 저 부캐 모르는 사람들은 저 방송하는 사람인지 모를 거고 속... 아예 조합 핵쟁이 조합으로 바꿔왔죠. 핵 조합에다가 라인하르트 디바 메르시 아나 아니다 메르시가 아니야 아나에다가 와 갈려나가 시메트라. 아 메르시 시메트라다 얘들. 메르시 메르시 공버프. 이제 게임 끝나죠. 여기 상대들 아이디가 뭐였더라? 나 다 따놨는데. 어 표태준 이거 배틀코드 따져 있는데 표태준 3919 표태준 샵 3919 저거나 레벨도 필요 없겠죠? 바로 배틀태그 따져 있으니까 200 넘는 애. 이때가 1월 15일자 영상 2주 전 영상이네요. 이거하고 스팀 무버? 스팀 무버 100 안 찍은 애.
그리고 메딕 300 넘는 애, 그리고 한국 오즈 100 넘는 애, 레이븐 100 넘는 애. 아까 게임할 때 조합은 봤듯이 전부 다 핵 옹호 조합 다 들고 왔었고. 아 이거 얼마 전에 영상 방송할 때 영상이죠? 아 전설의 전설의 뭐야? 영상 대놓 공격대 핵인 거 알았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저 시작할 때 핵인 거 알고 무슨 거 해주라고 했어요. 무슨 거 아니? 무슨 거 하지 말라는데? 근데 상대 지금 무승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보고 절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게 절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 아예. 일단은 일단은 기온 부환이 저분은 무승부 하자고 했고 채팅 보면 하자고 하죠. 여서 핵쟁이가 누구였더라? 핵쟁이가 블루. 블루 우리 팀. 그래. 우리 팀에 핵쟁이가 있어서. 우리 팀에 핵쟁이가 있어서 무승부를 해 달라고 했어. 상대 팀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팀에 핵쟁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팀에 핵쟁이가 있어서 우리가 무승부를 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팀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격인데 심지어 네, 아까 블루 저 지금 핵쟁이는 뭐 라임 저 사람이 전판에도 정치질해서 통수했다 라고 채팅을 쳤고 막으면 되겠네. 금방 전에 말할 때도 저 사람이 공격할 때 공격할 것 같아. 녹화 개들이라서 한번 쓸 거야. 일단 하고 쭉 해보. 맥크리 겐지 저 사람이 뭐 라임 자기 팀 채팅 뭐 라임이 블루가 통치치라는데요. 그래, 내가 지금 알려주는 라임 저 사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지라는 투로 말하는 게 좀 제가 그 통치치라고 꼬득인데요 상대 팀이. 그 일단은 상대 팀 다른 애가 가장 아예 게임을 해야 자기 팀 제가 통치라고 꼬드리는데요. 이미 일단 안 밀었죠? 안 밀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팀에 핵쟁이가 있는데 안 밀었어요. 있으니까 우리 팀은 이제 완막을 해야죠. 4분 동안 여기를 막아야 돼요. 이거 진짜 통수 치는 거 막기 힘들거든요. 저 구간을 맥크리겐지 저 사람은 작할게 하죠. 작 명중률 작 치명타 작 그런 거 한 명 로드 오브 같은 거 데리고 작한다고 하죠. 귀여운 봉환이 저 사람도 작한다고 하고 일단 픽은 해왕 위도 라임 솔저 맥크리겐지 제가 한 조로 바꿔요. 맥크리에서 일단은 코카페인 저 사람은 디바 저 뒤쪽에서 제가 아나 하고 있으니까 제 뒤쪽에서 그냥 놀고 있고 귀여운 봉환이 저 사람도 놀고 있어요. 저 사람도 놀고 있고 키베트 저 사람도 아마 킬캠이 아예 안 뜰 거예요. 그러니까 딜을 넣은지 안 넣은지는 제 화면에서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킬캠은 안 떠요. 그래서 일단은 킬캠이 뜬 애들 무서운데? 여긴 뭐 넘어가고 뒤에 디바 뽑아서 왔죠? 고카페인 저거는 로드오그 아 위도 보란보란해 저 스키.
일단은 라임 아까 저분이 자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죽였어요. 일단 죽였어. 뭐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죽였어요. 그리고 매크리겐즈 저 사람 한쪽 보아서 잡았죠? 바스 잡았죠? 트레이서도 잘랐고 가는데 저거는 저를 좀 짜증나게 하죠? 그리고 제가 나가면 이제 게임 끝납니다. 위도우 해왕 저 사람이 두 명 다 자르죠 지금? 메이하고 라인 그리고 게임 끝나요. 그럼 지금 킬캠 뜬 애들 누구 있어요? 일단은 위도우 빼박이고 한조도 빼박이고 두 명 빼박이죠. 솔저는 모르겠다. 나 솔저는 일단 여기는 자간다고 와서 여기 내가 피 채워주면 조금씩 조금씩 치고 있죠. 근데 이건 위도우가 헤드 두 방 쳐가지고 그 조금 피 남은 거 쳐가지고 죽은 거 같은데 보면 아, 위도우 브라보... 내가 뒤로 빠진 동안에 죽어버리죠. 불안해 저 새끼 호그가. 근데 이건 누가 쳤는지 모르겠어요. 위도우가 치고 솔저가 쳐가지고 죽은 건지 그냥 솔저가 다 쳐가지고 죽인 건지 난 몰라요. 왜냐면 내 화면에는 안 찍혔으니까. 일단 죽였어요. 어찌됐든 간에 쟤도 한몫 했어. 빼박은 한조하고 위도우고. 봐봐 뭐 하는 거예요? 누구였죠? 레벨? 매크리겐지 300 넘어갔네. 해왕 300 넘어가는네. 라임 100 안 넘어갔더네. 110 이게 1월 16일자라서 2주 전이라서 이제 갓100 넘었거나 100 아직도 못 찍었거나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일단은 해왕하고 매크리겐지 빼박이고 라임 저부 모르겠다. 좀 애매해서 일단은 뭐 판단하는 거는 나머지 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이거는 또 방송 안 할 때 영상. 이것도 방송 안 할 때 영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쟁탈 전에 핵쟁이 만나가요. 진짜 오지게 핵쟁이 만났어요. 20일 날도. 그러니까 첫판 저 방송 켰을 때 그러니까 핵 있는 판이라서 제가 처음 이제 방송 녹화 프로그램 켜가지고 녹화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닷지 해줬어요. 우리 팀 한 명이 닷지 해줬어. 그래서 방 터지고 안녕. 이거 말고 안녕. 다음 판 핵쟁이를 만나요이다. 뭐야 나 그만. 근데 핵쟁인 거 지금은 모르는 상태죠? 핵쟁인 거 몰라요? 몰라요? 게임 시작했는데 유명한 핵쟁이가 아니라서 일단은 모릅니다. 솔저가 핵쟁이에요. 메모리. 아 뭐야. 라인 떨궜다. 비터 라이프. 여기는 에임이 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이 뒤에 보면 에임 한번 보셔야겠는데 이상한데. 아 나 나오죠? 아니야 매크리라. 아니? 매크리 치명. 야 나 방금 깨진다. 방금 깨진다. 아야 이 메모리. 메모리 맞죠? 메모리네요. 빼박이네. 게요. 뭐 에임 잡았어. 할만할 것 같아. 솔저 메모리라고 지금 채팅 치고 하는데 핵쟁이가 물음표 되게 치죠. 근데 뽕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아니고 내 제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 우리 팀 핵인가요? 뭐 핵인가요? 물어보죠 상대 팀이. 됐네 저 사람하고 급식제 계정 저분 핵이냐고 물어보죠. 우리 팀이 내라고 하고. 근데 급식제 저분이 이 판 이기면 그마라고. 아 그바인데 계속해요. 근데 저분은 통사 안 칩니다. 저분은 통사 안 쳐요. 그마 전판인데 그냥 무승부 해줘요. 꼭 죽고 지금 에임 보고 말. 네 저희는 무승부 해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고고고 무승부 해달라는 말 안 해. 그냥 뽕만 주지 말라고. 그니까 핵 오고만 하지 말고 그냥 핵 없는 거 치고 정상적으로 게임만 해주라고. 우리 다 밀었어요. 그리고 3분 남기고 다 밀었습니다.
일단 아나 붙을라 그래. 야 디바야 1층 따가 떨어져. 저쪽에 없어요. 다 잡아. 알았어. 뭐 그냥 진행해요. 라인게피 라인게피 성하나 루시우가 방치 막았어요. 대신 그리고 다 밀렸습니다. 저희도 상대 1분 13초 남은 상황이고 저희 팀이 3분 20초 남은 상황. 바스 메르 바스를 뽑아서 나와요. 이거 대놓고 자기들 조합 짠 거죠. 이거는 바스 메르시 이전에 메르시를 안 썼어요. 메르시 메르시로 바꿨습니다. 아 바스 메르시 라인 조합을 아예 핵공호 조합으로 바꾸고 왔어요. 자기들이 못 이기는 거 아니니까. 아 이거 아 바스 뽑을 걸 그랬네. 근데 아까 말했던 급식자 아이디 쓴 저분은 맥클이 처음부터 처음 끝까지 꾸준히 들어요. 그러니까 핵공호는 절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게임해요. 그냥 자기 하는 대로 게임해요. 나머지 조합은 대놓고 조합이 바스 뽑고 나머지 라인 완전 그냥 라인 디바 아나 메르시 뽑아가지고 그냥 아예 대놓고 핵공호 조합으로 바꿔놨죠. 야 저도 근데 그런 소리가 한 보고 한 보고 다른 사람 맥클이 저 하시는 저분이 진짜 착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금화 승급전이라도 최소한 정상적으로 게임 하겠다는 거잖아. 맥클이 야 저 우리 바스 죽어. 총알 없어 이제. 저희도 조합 바꾼 거고 지금. 우리가 더 이제 디바 총 하나? 거의 다 빠졌어. 올라가 총 하나 이거 자르죠. 총 하나 따 맥클이 총 하나 따르고 오케이 봤을 따 결국에는 맥클이 빼고 네 저희가 이기는 거예요. 이거 빼박 아 진짜 빼박 메모리 에임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여기서 끝이네요. 얘들 레벨만 보여드리고 레전드 100 안되고 곰돌이 400 넘었고 미노 400 못 찍었고 됐네 200 넘었고 이 사람은 옹화 신분 아니고 이렇게 끝입니다. 오늘 영상들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서 끝이에요. 판단은 유튜브에도 올릴 거니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옹호라고 보는 거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그건 게임 정상적으로 진행한 거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저게 다 핵에서 비롯되는 문제긴 하죠. 핵 쓰는 놈들 때문에 사람들의 숨겨져 있던 그런 인성들이 드러나는 거고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